명지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 이곳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체육관에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8번 센터 강승윤, 1번 세터 이호건, 4번 레프트 차지환, 9번 레프트 김성민, 그리고 14번 센터 배성근, 10번 센터 박준혁, 15번 라이트 양은규. 인하대 서브 날카롭게 강스파이크 서브입니다. 이어송 어택 커버 살려냈습니다. 중앙에서 다시 이어송의 선택 스파이크였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서 블로커의 득점이 성공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17점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어지는 서브 백토스 속공 처리 부드럽게 명지대의 찬스가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크게 치우친 위치 3대4 우회전 서브 인입니다. 서브 포인트 양은규 중앙을 파고듭니다. 높이 떴고 이호건의 선택 오른쪽입니다. 한국민 블로킹 득점 낮은 탄도 이호건 선택 라이트 또 한 번 시도 한국민 이번에 득점을 또 한 번 뽑아냅니다. 서브 강승윤 길게 떴습니다. 그리고 왼쪽 배성근 밀어넣기 잘 받아냅니다. 인하대학교 이번 찬스 살려냈습니다. 몸을 날리는 블라인 디그 왼쪽 길게 배성근 12대12 이호건 속공 처리 안고 떨어지는 공 김성민의 서브 왼손으로 박광희를 받습니다. 속공 처리 어택 커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역전 명지대학교 중앙 뛰어났고요. 배성근이 수도합니다만 가로막기 천창범과 강승윤이 뛰어올랐습니다. 19대18 이효건 선택 중앙을 받습니다. 다시 높이 뛰어올랐고 배성근 차분하게 2단 연결 후위 중앙에서 양은규 잼걸음 이효건 세터 올려놓습니다. 중앙 다시 때 날카롭게 찍어냅니다. 서브 낮게 갑니다. 우회전 오른쪽 뒤편 양은규 다이렉트 임기응변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공격 찬스 차지환의 연속 포인트 이호건 이번에 왼쪽 조금 더 깊게 갑니다. 다이렉트 킬 차지환의 오른손이 박준혁 이상혁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호건 거쳐 박광희 어택 커버 박광희 또 한 번 시도 손을 쭉 뻗습니다. 백토스 길게 그리고 제자리 점프 가로막기 강승윤입니다. 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 직접 뜹니다. 이여성 또 한 번 가로막기 포인트 인하대학교입니다. 서브 이여성 뚝 떨어집니다. 낙엽 서브 다이렉트 밀어넣기 득점을 만드는 명지대학교 장수웅입니다. 6대5 길게 떨어집니다. 박광희 약간 리시브 불안했는데요. 오른쪽 백어택 한국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광희 높이 뜨는 공 정다운 리베로 언더핸드 젠걸음 3단 처리합니다. 이번 찬스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입니다. 네트 시간차 박광희 살려냈고요. 양은규 수비합니다. 연결 그리고 배성근 아쉽게 오른쪽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왼손으로 부드럽게 높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차지환 살려놨습니다. 선수들 간의 움직임이 겹치고 있는 상황 정다운 뛰어놓고요. 양은규 페인트 차지환 오른손 이호성 살려놨습니다. 이번에 공격 찬스 양은규입니다. 송원근 서브 낙엽 서브 뚝 떨어집니다. 김성민 살포시 뛰어놓고요. 이호성 가로막기 강승윤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서브 송원근 이어갑니다. 속공 처리 또 한 번 가로막기 강승윤이 떠올랐습니다. 심호흡 이후에 양은규 신중한 서브 강하게 몸을 실어놨습니다. 멀찌감치 아슬아슬합니다. 서브 포인트 양은규입니다. 체중을 모두 싣습니다. 리시브 불안 그리고 응급상황 양은규 싱글헤드 토스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수비를 해봅니다만 인하대학교의 득점이 한국민 서브 강력합니다. 정다운 리베로 몸을 날렸고요. 이여송 어택 커버를 하지 못했습니다. 블로킹 포인트 먼 거리 뚝 떨어지는 서브 무회전입니다. 신호가 맞지 않습니다. 차지환이 넘겼습니다. 자, 오른쪽 후위 공격 양은규 정태성 중앙 부드럽게 갑니다. 중앙 백어택. 자 이번엔 가로막기 포인트를 한 점차 리드 명지대 밀어넣습니다. 재치 있는 플레이 서브 이어갑니다. 턱 올렸는데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서브 포인트 서브 이어갑니다. 속공 처리 블로킹 벤츠로 들어갔습니다. 서브 이어갑니다. 살포시 이어송 자 트리플 블로커를 뚫기는 어려웠습니다. 김성민 3단 처리 이어갑니다. 서툴 엉켜있는데요. 페인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양은규 연타 양은규의 오른손이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듭니다. 선수가 서브를 이어갑니다. 맞게 네트를 살짝 스칩니다. 시간차 배성근 몸을 날리는 허슬 플레이 그리고 왼손 받아내지 못합니다. 왼손으로 짧게 박광희 리시브 불안 3단 처리 이상혁 리베로 정다운 리베로가 맞습니다. 김선민 백토스 라이트 서브 배성근 회전이 거의 없습니다. 이효건 이번엔 송원근이 함께 속공 처리해봤습니다. 또 한 번 찬스 살려내는 명지대학교 속구치는 볼입니다. 3단 처리 넘어왔습니다. 이상혁, 이호건, 백토스 그리고 득점은 명지대학교입니다. 204cm 승림고를 졸업한 2학년 박준혁 서브 네트를 스치면서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서브 포인트를 1세트와 3세트 두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깊은 공간 오른손으로 한국민 살려냅니다. 명지대 찬스 이여송 이여송 자 다시 여기서 어택 커버합니다만 수비가 불안합니다. 오늘 3세트를 모두 종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은규 뜹니다. 가로막기 포인트 또 한 번 강승윤 선수의 손바닥이 뜨거워집니다. 고요함 속에 양은규의 강한 서브 이호건 멈춰놓습니다. 시간 약간 맞지 않습니다. 다시 중앙 백어택 배성근이 만들어냅니다. 한 점차 이호성 서브 이상혁 이호건 건처 이번에 또 한 번 막광희 가로막기 포인트 16-15 이호성 선수의 서브 중앙 이상혁이 맞습니다. 이호건 백토스 오른쪽으로 포인트는 배성근이 만듭니다. 이호성 네 번째 서브 박광희 차분하게 이호건의 선택 중앙 백어택 차지환 다시 포인트는 장수홍이 만듭니다. 석점차 천창범 서브 낙엽 서브입니다. 뚝 떨어집니다. 배성근 이상현 리베로 다시 한번 왼편에서 살려냅니다. 중앙으로 이여송 양팀 랠리 숨가쁘게 오른쪽 후위 공격 어택 커버 다시 중앙 백어택 백토스 그리고 차지환 살려냅니다. 서브 김성민 왼쪽 깊습니다. 차지환 자 이번엔 가로막기 득점을 또 한 번 만듭니다. 그대로 집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효건 중앙 포인트 이효건 선수의 득점 서브 에이스 인하대학교가 오늘 3-0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